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영상 라라의 일상은 보락산 송계 계곡에 있는 호텔급 오토 캠핑장, 자동차 야영장, 무료 피크닉존과 함께 보락산 계곡 자연 탐방로를 둘러본 후 잠시 짬을 내어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 하늘재에 올라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뚱땡이 캠핑카가 문경세제를 넘어 충주로 달려갑니다. 부부의 베이스캠프가 있는 곳이지요. 이곳 충주에도 봄기온이 완연하네요. 잠시 일을 보고 돌아온 남편이 자기야, 우리 충주호도 둘러볼 겸 오락산 하늘재에 다녀오자고 내려오면서 도토리묵도 한 사발하고 어때? 부부는 작은 뚱땡이를 몰고 충주호를 돌아 오락산 송계 계곡에 들어섭니다. 벌써 계곡의 얼음이 다 녹아서 물소리가 시원하게 부부를 반겨줍니다. 여보, 오늘은 구독자님들께 오락산 송계 계곡 캠핑장을 정리해주면 어때요? 어? 그래? 그거 좋은데? 부부는 송계 계곡 2차선 도로를 따라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송계 오토 캠핑장이 나옵니다. 이곳은 캐러반과 캠핑카까지 가능한 호텔급인데요. 대박! 요금이 요즘 같은 비수기에는 15,000원, 성수기에는 19,000원이고요. 전기 사용료는 별도인 곳입니다. 총 67개 사이트인데 최근에 새로 지은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분리수거장이 있고 샤워장은 유료이지만 온수가 콸콸 나온답니다. 작년 가을 남편과 이곳 송계 오토캠핑장에서 2박 3일 캠핑을 했는데요. 가을 단풍과 빼어난 경치에 푹 빠져 너무 행복했답니다. 야영장 옆에 계곡이 있고 마을에는 정육점, 편의점이 있는데요. 마을 안쪽으로 동네 한 바퀴 산책도 좋아요. 지금 온라인 예약 운영 중이에요. 계곡을 따라 좀 더 오르면 덕주 피크닉존이 나오는데 이곳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예약 없이 갈 수 있는 무료 피크닉장이랍니다. 화장실, 개수대가 있고 분리수거까지 가능한데요.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하고 숲속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피크닉 장소랍니다. 하지만 텐트, 모기장, 차박은 금지되어 있고요. 당일 피크닉만 가능한데 지금은 코로나로 닫혀 있어요. 근처 계곡 건너에 덕주 자동차 야영장이 있는데요. 요금은 여기도 대박이네요. 국립공원 야영장이어서 요즘 같은 비수기에는 15,000원, 성수기에는 19,000원이고 전기 사용료는 별도랍니다. 단, 자동차를 주차하고 사이트로 짐을 옮겨야 해서 약간 불편함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트가 계곡 옆 숲속에 있어 우중 캠핑에 딱인 낭만적인 곳이랍니다. 12월에서 3월 동계는 폐쇄기간이고요. 세면장, 개수대, 화장실이 있는데 온수는 공급되지 않아요. 야영장 건너에는 식당 및 편의점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덕주사라는 유서 깊은 절까지 산책 코스가 좋답니다. 다음은 송계계곡 상류에 닷돈째 사색 야영장이 있는데요. 세간의 5성급 호텔 야영장이라고 소문난 곳이에요. 일반 자동차 야영장은 119동이 운영되고 있는데 요금은 여기도 대박입니다. 비수기 15,000원, 성수기 19,000원, 전기 사용료는 별도예요. 캠핑장 가운데로 흐르는 계곡에 웅덩이를 만들어 놓아 여름엔 아이들이 물놀이하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고 입구 안내소 건물에 화장실, 샤워장, 분리수거장이 있고 외부에 개수대와 음수대까지
그야말로 모든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는 5성급 캠핑장이지요. 이곳 특이한 시설은 펜션 같은 풀옵션 야영장 46동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요금은 비수기에는 5만 5천원, 성수기에는 7만원, 완전 대박입니다. 숙소 안에 침구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오르면 만수 휴게소가 나오는데요. 휴게소 앞에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며 계곡 산책을 할 수 있고 길 건너에는 만수계곡 자연 탐방로가 있는데요. 경사가 원만하고 나무로 된 데크와 포장된 산책로로 조성된 무장의 탐방로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들도 별 어려움 없이 걸어서 숲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곡을 올라 능선을 타고 오늘 부부의 목적지 하늘재로 돌아오는 코스를 추천드려요. 부부는 오늘의 목적지 하늘재에 도착합니다. 오늘은 한가한 평일이어서 커다란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는 마을 미륵리의 성업주인 식당가를 지나 하늘재 미륵대원지 절 앞에 주차를 합니다. 여기 이거야 이거. 그래. 절은 조그만한데 저 미륵 때문에 그렇지, 지금 여기가 이 지금 미륵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석조 열의 입상 때문에. 아 하늘재. 그리고 여기 이제 충주 계심령로 하늘재. 가자. 그때 더덕산 할머니 아니야? 맞아. 맞지? 응? 그때 더덕 샀잖아. 그래. 어, 저거 껍질을 벗겼다. 부부는 미륵대원지를 둘러보고 하늘재를 오릅니다. 여기가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 지금. 이게 저기 돌 이렇게 모양 보이지? 저기 쌓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여기가 기차역 플랫폼이지. 그 당시에는 마방 플랫폼, 말들의 플랫폼이니까 여기 있다. 뭐라고 적혀 있다. 미륵리 원터. 아, 저 밑에 있는 거 똑같네. 여기 보면 마방이야, 마방. 남아있지 않으면. 마방. 우리나라 최초 고갯길이 이게 상징적이야. 봐봐.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이면 남북을 잇는 요충지. 최초의 신라하고 고구려 연결하던 도로. 조선 태종의 세제길이 열리면서 축소됐대. 최초의 고갯길은 맞아. 그래. 최초의 근데 그것도 고갯길이 우리나라에 한두 개야. 최초. 그거 여기 책에 실린 최초의 길이 지금 고갯길은 신석기 시대, 석기 시대부터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 얼른 와. 올라가. 여기서부터 경사가 좀 있어. 하늘재는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소백산맥 인경세제를 넘어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개통된 고갯길로 충청북도 충주시 수암보면 미륵리와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의 경계입니다. 사료를 보면 해발 525m에 위치해 있는 한반도 내륙의 전략적인 요충지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 일대를 차지하기 위해 늘 다툼이 많았던 곳이랍니다. 오늘따라 남편은 유난히 삼국시대 역사에 집중을 하시네요. 저는 힘들어 죽겠구먼. 고구려가 어쩌고 백제가 어쩌고 신라가 어쩌고 계속 썰을 푸십니다. 이거 뭐 다른 나라로 넘어가듯이 이미그레이션 체크하는 것 같이 해놨어. 어? 여기 카메라도 있고. 하늘재 공원 지킴이. 지킴터? 우리 좀 여기 올라갈까? 아니 오빠 혼자 가. 안 가? 오빠 혼자 갈까? 다녀오세요. 안 가지. 내가 어떻게. 오 저거 매점 있던 거 철수해버렸네. 어? 저기 매점 하나 있었어. 어 여기 그 개인이 했었거든.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 안에 그래가지고 철거해 버렸네. 백두대간 하늘죄. 찍으시오. 찍고 와요. 감사합니다. 내려 가자. 손 잡고. 오빠. 왜 이래? 친한 척 하지 마. 아니 다 손 잡고 내려가잖아 사람들. 아 진짜 유치해. 유치해. 유치해? 어. 아까 보니까 두 분이나 다 손 잡고 내려오잖아 우리 올라올 때. 자 오빠. 우리보다 선배들이던데? 열 팀도 더 넘게 갔는데 두 팀 손 잡고 갔어. 아씨. 자. 그게 꼭 그런 사람만. 나는 다 손 잡고 내려오더라. 씨. 자. 내가 본 사람들은 다 손 잡고 내려와. 그래서 올라갈 때는 힘드니까 그냥 손 안 잡아도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 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드니까 밀고 올라가. 맞잖아. 밀고 올라와야 돼.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와. 힘들어하는 마누라를 위해서 여보 갑시다 하고 손을 다 잡고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올라가자. 아니, 혼자 가. 다시 올라와. 혼자 가시오. 아, 내가 끌고 갈게. 빨리 와. 가시오. 때는 이미 지났어. 아, 손잡아. 아니, 뭐 이렇게 손잡는데 연연해가지고. 불안해. 뭐가 불안해. 응? 남자들이 이 나이 먹으면 다 불안하대. 우리는 진짜 강아지 안 키우니까 다행이야. 왜? 응? 왜?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사 갈 때 남자가 강아지는 꼭 안고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강아지 안 키우니까 다행이 그러니까. 아니라 강아지 안 키우니까 당신이 불안해하는 거야. 그럼 개 키워야 되겠다. 개를 안고 있으면 개를 데리고 가면서 같이 데리고 간다고. 네. 이사 가려고? 아니 이사 갈 때는 남자가 강아지는 꼭 챙긴다고 그래. 내가 그게 물론 그냥 구설이지만 참 우리 사이에 참 남자들이 참 세상이 아무튼 계속 여자들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응? 남자들이 자, 참 남자들의 입장 그렇고 얼마나 젊었을 때 평소에 못했으면 또 그렇게 그런 얘기해. 대접을 받아. 평소에 잘했어 봐. 그 얘기 있잖아. 젊어서부터 마일리지를 착 쌓아놓으면 늙어서 그 마일리지를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나는 어떤데? 없지 마일리지가. 내 마일리지 5년 쌓았잖아. 오빠? 캠핑카 운전하면서 5년 쌓았잖아. 오빠? 응? 그래서 그 내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을까? 맨날 자기 하라는 대로 다 해드는데.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여보? 고기 잡아오라. 고기 잡아오고. 자, 고기 잡으러 가자 오늘. 아 그래? 가게? 지금 가게? 어 그래. 아.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냥 밤낮으로 운전해러 가고 사기도 잘 물 떠와라 그러면은 밤낮으로 물 떠다 먹이. 야 생각만 해도 진짜 내가 오빠 상무수면이야. 오빠 야 저기 사람인가. 오빠 그대는 삼시기를 넘어서 동갑나. 응 자기야 아직 계곡은 하얗네. 멀었어. 여기가 또 응달이야. 여기가 응달이야. 저기도 다리 밑에도 이건 그렇고 야 여기는 얼었어. 여기는 얼은 게 아니라 눈이 안 녹았다. 어? 꽁꽁 얼었어. 다 내려왔는데 그러네. 거기 위에는 얼 물이 없었어. 얼 물이 없었어? 어 위에는 물이 없었잖아. 아이고 월악산이 이제 다 보이는구나. 하늘재를 내려오니 급 배가 고파요. 그런 건 맛있겠다. 아 배고프니까 맛있겠다. 많이 드세요. 생긴 것도 맛있게 생겼다. 여기까지 나라의 일상 2022 월악산 송계계곡 완전정복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칩시 라이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